자, 그 다음에 11번째 마디. 오른손 미하고 도샵을 칩니다. 그 다음에 솔시 파시합과 라 미하고 솔 레하고 파시합. 처음에 천천히 한 음 치시고요. 잘 되면 연결합니다. 어려운 부분입니다. 잘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. 왼손 A인데 한번 치고 쉼표가 있고요. 또 A 한번 치고 쉼표가 있고요. D 다섯 번 칩니다. 12번째 마디 1, 2, 3, 4, 5. A 쉬고 쉬고 1, 2, 3, 4, 5. 자, 앞에 두 마디랑 같은 패턴이죠. 양손 칩니다. 미하고 도샵 치면서 A, 오른손만 솔시, 파샵과 라 치면서 A, 오른손만 미솔, 레하고 파샵 치면서 D 다섯 번. 연결합니다. 자,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. 아홉 번째부터 12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하고 넘어갑니다.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.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 레하고 파샵 같이 미솔 같이 솔하고 시 같이 파샵과 라 같이 파샵과 레. 자, 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마디씩 나갑니다. 13번째 마디 한 마디만 쳐보세요. 레하고 파샵, 미하고 솔, 솔과 시, 파샵과 라. 한마디만 해보시고요. 왼손 D 코드. 자, 여기서부터는 오른손과 이제 오른손과 같은 리듬으로 치면 되죠. 오른손 한번 칠때 왼손도 한번 칩니다. 양손 치면요, 레하고 파샵 치면서 D, 미하고 솔 치면서 D, 솔과 C 치면서 D, 파샵과 라 치면서 D. 다음에 14번째 마디 파샵과 레 같이, 그 다음에 도하고 라하고 도샵, 그 다음에 한번더 솔과 시. 여기도 한 마디만 해보세요. 자, 여기는 D 코드 한번 치고 D 코드 또한번친 다음에 G 코드 두번 칩니다. 양손 칩니다. 파샵과 레 치면서 D 코드, 라하고 도샵 치면서 D 코드, 라하고 도샵 치면서 G 코드, 솔과 C 치면서 G 코드. 그 다음에 15번째 마디 3번, 5번으로 파샵과 라, 미솔, 레하고 파샵, 도샵과 미. 자, 파샵이 들어가서 좀 어렵죠? 왼손 D 코드 한번
한번 더 치고요. A 코드 두 번. 양손 칩니다. 파샵과 라 치면서 D. 미솔 치면서 D. 레하고 파샵 치면서 A. 도샵과 미 치면서 A. 자, 16번째 마디는 레만 치면 되죠. 왼손도 D만 치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. 여기 좀 어렵죠? 마지막 네 마디가 어렵습니다. 마지막 네 마디 연결합니다. 13번째부터. 자, 아멘. 레하고 시 치고요. 시하고 레 치고요. 라하고 레 칩니다. 왼손은 G 한번. 그 다음에 D인데 레하고 파 샵을 쳤습니다. 자, 여기 주의하세요. D인데 레하고 파 샵 쳤어요. C하고 레 치면서 G. 라하고 레 치면서 왼손 레하고 파 샵. 악보를 끝까지 봤는데요.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하는데요. 페달도 같이 연습합니다. 페달은 한마디에 두 번씩 밟으면 깨끗하게 밟을 수 있겠습니다. 페달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치셔도 됩니다. 밟을 수 있는 분들 한마디에 두 번씩 밟아보세요. 처음부터 끝까지 떠듬거리지 않도록 연습합니다. 교회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수준이고요. 연습을 충분히 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든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찬송가 공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